이번에는 시장의 키포인트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요약을 하실까요? 첫 번째 단어 공개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단어입니다. M7. M7 뭐 딱 듣는 느낌이 뭐가 있을까요? 어제 기억이 나는데 70주라고 표현을 하신 게 좀 떠오르거든요. 네, 맞아요. 그 종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70주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매그니피션트, 좀 위대한, 웅장한이라는 단어에서 M을 따서 N7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빅테크 7 종목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메타.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도 웅장한,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미국에서도 M, 뭐 매그니피션트의 M7인데 왜 제가 M7을 얘기 드리냐 하면요. 간밤에 그리고 어제 이후에 시장을 보시면 상승은 하지만 나스닥도 플러스를 보였지만 그보다 더 강한 상승이 S&P나 다우, 그리고 금융이나 산업재, 그 중소형주로 약간 업종이 확산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그리고 이제 M7의 비중이 나스닥에서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기준으로는요. 우리나라도 왜 코스피 200이 있고 코스닥 150이 있듯이 나스닥도 100, 나스닥 100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 7개 종목이 55%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나스닥을 추종하는 내지는 나스닥에서 이 거래소에서 이 비중이 너무 높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번 주 14일부터는 그리고 비중을 좀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24일부터 7월 24일부터 나스닥 100에서 이 7개의 종목은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줄어드는 그 폭을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지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ETF라든지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M7을 줄여야 됩니다. 물론 이 줄인다고 해서 주가가 빠진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사실은 좀 많이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2주 후에 이 M7은 사실 2주 후에 실적이 많이 발표되니까 앞으로 2주 동안은 이 M7에 대한 비중이 조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시장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거꾸로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주, 소재, 산업재, 내지는 중소형주로 매기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확산력, 시장이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시청자분들도 보시기에 이 M7이 최근에 비중을 왜 이렇게 줄어들지? 네. 종목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보다는 기계적으로 이제 패시브 내지는 ETF 매도가 나올 수 있다. 다만 개인들이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헤지펀드나 뮤추얼펀드는 또 비중이 낮기 때문에 상세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이벤트가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최근에 시장 미국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유일하게 빅테크들만이 이끌어주는 장세가 물론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어줘서 좋긴 했지만 그렇죠? 한편으로는 너무 이들만이 독주라서 이들이 무너질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도 무너지겠다라는 불안감이 공존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리밸런싱을 통해서 이 확산이 좀 된다면 시장이 좀 안정감을 불어넣어주지 그렇죠. 않을까. 확산이 되려고 그래도 실적이 받쳐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특히 미국은 금융주부터 실적 발표하는데 간밤에 보시면 금융주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확산이 어느 정도 논리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도 좀 물론 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승장은 아닐 수는 있지만 네. 확산이 되고 뭔가 이제 힘을 비축하는 그 정도의 흐름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럼 우리 시장도 그런 흐름이 비슷하게 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생각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네. 중국인데요. 그렇죠. 미국이 이렇게 좋아도 중국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또 전체적인 시장에 맞아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산, 뭐 쏠려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업종 내에서 한 국가 내에서도 있지만 글로벌한 경기로 보면 뭔가 쏠려 있고 확산이 돼야 되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기업 들이 쏠려 있는 반면에 이 중국의 경기가 좀처럼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글로벌한 경기의 어떤 선순환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근데 경기 자체는 지금 아직도 중국에 대해서는 의심과 회의가 높지만 제가 이제 한번 힌트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옐런 재무장관이 방중 이후에 네.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다면 기억납니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근데 어제 보시면 위안화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도 장중에 7.2를 깨고 내려오면서 위안화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중 이후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점은 물론 이 방중 간에 나오는 내용들이 정치적으로 뭔가 크게 합의를 봤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는 없어요. 단기적으로. 다만 중국의 스탠스가 그리고 최근에 CPI나 PPI가 상당히 낮은 수준,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여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어요. 정치적인 내지는 경제적인 부양책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 강한 시그널을 뭘로 잡아야 되느냐? 위안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위안화가 최근에 강해진다는 점은 물론 정책적으로 얼마나 강한 시그널을 주는지는 아마도 조금은 시장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7월 말에 또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래도 그 앞서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점에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자체가 디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조만간 기준율 인하를 통해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부동산 정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들을 조금 더 1년 연장을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리스크가 조금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중국과 관련된 정책이 7월 달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한 것도 원화가 안정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부분, 그 원화의 안정은 또 중국의 위안화 강세에서 비롯된 것도 하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 시간이 시장 키포인트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옐런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을 방문하면 안 되죠. 미국에 계시니까. 네, 근데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게 정말 악재인지 아니면 호재로 작용할지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해주셨던 말이 위안화의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런데 위안화의 흐름이 강세로 나타났다는 점 호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리 시장은 결국 또 외국인이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 또 어제 좀 돌아오다 보니까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추세가 이어질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부분들이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이 위안화가 강세를 가했을 때 우리나라가 또 수출이 20%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글로벌 경기를 봐야 되는데요. 지난주 후반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조금 더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전월 대비 플러스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더 정확하겠지만 이따가 월과 해부 시간에는 더 자세히 네.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경기 선행 지수하고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대한 이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경기 선행지수하고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하고 동일하거든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선행지수가 우상향할 때는 외국인들의 지분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지만 이 꺾여서 내려갈 때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를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팝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이너스라도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게 되면 외국인들은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조업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지분율은 27%가 가장 최근 한 10년 내 최저치였는데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어요. 상단은 한 33%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외국인들은 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의 선행성을 보면 올해 11월까지는 더 올라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경기 선행지수가. 그렇다면 지금 짧게 잡아도 3분기나 내지는 4, 5개월 동안에는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 압력이 있을 수는 있어요. 원화에 따라서 하루 팔았다가 뭐 샀다 할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나서 봤을 때 외국인들 지분율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2,500에서 안정적으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 힘을 외국인들이 보여주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서 지금부터는 시장이 좀 하방보다는 좀 상방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좌지우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쭉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렸고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월가외부 시간에서 저희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